김신근의 교재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MVP, 김영희에서 출간이 된 MVP 블랙 버전의 단어장을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교재 외관. 두 번째, 교재 구성과 내용. 세 번째는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해서 공부할지에 관련된 학습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리뷰와 학습법이 같이 있다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겉모습 보면 뭐 김영희 베스트 어휘집 1회 도장도 찍혀 있고요. 그리고 김영 편입에 종합 어휘편 1회, 노란색은 기출 어휘편, 검정색은 종합 어휘편. 도대체 기출과 종합은 뭐가 다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께는 들어본 결과 이게 좀 더 무거운 느낌이기는 한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재 가격은 노란색과 동일하게 25,000원입니다. 되셨죠? 보니까 교재가 몇 페이지인가 봤더니 아이고 더 두껍네. 864페이지. 노란색은 700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이건 100페이지 정도가 더 많네요. 되셨죠? 내용은 여러분들 서점에서 보는 느낌처럼 이렇게 넘겨줄게. 아, 뒤에 이렇게 수거도 있구나. 뒤에 수거가 되게 많네. 그리고 단어별로 빠르게 외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고, 아, 그렇게 되어 있고, A, B, C, D 순서로 되어 있나 보구나. 오케이. 다 봐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60일치는 이렇게 쭉 나와져 있습니다. 되시죠? 한 챕터 한 챕터 이제 내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재를 넘겨보니까 이런 게 나오고 뭐 서문이 있긴 한데 여러분 서문은 잘 안 볼 것 같아요. 되셨죠? 오케이. 목차 이렇게 나와 있고 목차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아 추가적인 어휘인데 조금 난이도가 내가 아까 전에 훑어봤거든. 난이도가 조금 있는 단어들을 뒤에 배치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외울 수 있게끔 유도한 것 같아요. 되셨죠? 그리고 수거, 관용어 표현이 여기 있고 그리고 속담 표현 있고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오케이. 뒤로 넘겨가 보면 MVP 책의 특징 대의별 구성. 요즘 단어장 거의 다 대의별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종합적으로 어휘할 수 있대. 그리고 다의어 학습을 통한 어휘력 강화래. 그래서 이따가 리뷰할 때 보면 알겠습니다만 한 단어 뜻이 굉장히 많게끔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고. 분명한 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보면 동의어, 반의어, 파생어 이건 뭐 웬만한 교재는 다 있고 리뷰, 테스트는 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뒤에 보면 어펜딕스 표제 외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어휘, 시사, 수거 이따가 부록 페이지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부록이 난이도가 조금 있어 보여. 뒤에 넘겨가 보면 책의 구성인데 책의 구성은 실제로 내가 책을 줌을 좀 당겨서 집중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노란색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How to study가 있어. 계획 제대로 세워라. 우선 학습해라. 이런 순서로 학습해라.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내가 영어 강사이다 보니까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학습법을 조금 이따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뒤에 보면 스터디 플랜도 나와 있고 그러면 교재가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줌을 당겨서 한번 보도록 할게. 이렇게 보면 단어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빈출되는 정도인데 별표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여러분들은 그냥 다 중요한 단어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되셨죠? 보면 1번 단어 이렇게 있고 2번 단어 있고 동요도 이렇게 있습니다. 되셨죠? 기출된 노랑 버전의 MVP는 여기 기출 문제고 구문의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데 검정색 교재는 상대적으로 여기 지문의 난이도가 조금은 낮아 보여요. 여기 사용된
지문의 난이도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되셨죠? 그리고 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런 거 보여요? More vocabulary power. 그래서 관련된 단어들의 비슷한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라이벌 단어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나온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좀 더 가보면, 교재가 무겁네, 무겁게. 한 손으로 든 거 힘드네. 이런 식으로 waiver, 그럼 waiver 관련된 이런 단어들도 좀 촘촘히 나와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꼼꼼한 학생들은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암기하는데 애먹는 학생들은 공부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단어를 정해준 걸 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블, 대리석 이런 건 잘하는데, 마블, 대리석 있고 막 여러 가지 파생되고 막 그러면 나는 오히려 더 못했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 같은 학생들은 아마 좀 힘들고, 꼼꼼하고 여기 완벽하게 외우려고 학생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다고 봐요. 쭉 넘기니까, 아, 얘는 한 챕터당 어휘 개수가 몇 개인가 봤더니 50개입니다. 한 챕터당 50개 되셨죠? 그리고 리뷰 테스트 보면 이 50개의 단어가 거의 웬만큼 다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동열을 연결할 수 있게끔 나왔어. 되셨죠? 이렇게 60챕터를 하면 MVP가 끝나나 봐요. 되셨죠? 대망의 60챕터 한번 넘겨볼까? 60챕터를 이렇게 넘겨보면 드디어 나오네. 뒤에 보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와져 있어요. 되셨어요? 아, 여기부터 보여주는 게 맞겠구나. 됐어? 근데 마냥 쉽지가 않더라고.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만한 단어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알파벳 순서대로 보시긴 해야 될 건데, 표제어가 다 외워지기 전까지는 이 부분은 잠깐 양보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되셨죠? 일단은 뭐부터 하자고? 이 60일치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되셨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수거가 있습니다. 여기 수거가 이렇게 있다라는 관용 수거도 이렇게 있고, 또 뒤로 넘어가 보면 이런 단어들도 있고. 되셨습니까? 이 부분은 뒷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 리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내용이 뭘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를 해줄게. 60일 차잖아요. 되셨죠? 이거 한 챕터 50개밖에 안 됩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으로 따졌을 때 한 챕터 50개면 얘도 역시 15분이라는 시간 잡고 그것보다 단축시키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연습이 안 되면 5분 정도 추가해서 최대 시간 20분까지 잡아도 돼요. 근데 점점 단축시키는 거, 점점 단축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분명 공감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단어를 어떻게 외우는지 MVP 암기 영상도 유튜브에 올려놨잖아. 그거 같이 참고해서 여러분들 15분 이내에 들어와야 돼요. 되셨죠? 그리고 이 한 챕터 50개라면, 하루에 50개만 외울 거라면 이거 하루에 3회 반복하세요. 처음 외울 때만 좀 어렵지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는 여러분들 할만할 거예요. 되셨죠? 근데 노란색과 마찬가지로, 선생님 저 마음 뜨거워요. 선생님 그래도 내가 대학 편입해야 되는데 50개는 너무 적지 않겠습니까? 외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좀 더 많습니다. 서성한 가야 됩니다. 마음 뜨겁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다라면 하루에 두 챕터씩 100개씩 외우세요. 실제로 김영 단과에 하루에 100개씩 외우는 애들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되셨죠? 얘도 마찬가지로 15분 이내로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선생님, 그럼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난 건데요. 여러분 대신에 이 반복의 횟수를 1회 내지 2회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학습하세요. 되셨죠? 이렇게 매일 학습하는 것 플러스 노란색 학습 방법은 동일해요. 여러분들 열 챕터씩 있잖아. 월화수목금토에서 6일 동안 진행하세요. 그러면 60챕터 일주일에 1회독 돌리는 거예요. 되셨어요? 하루에 10챕터씩 잡지처럼 그냥 빠르게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눈을 눈동자를 어디다 둘 거냐면 여기다 두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와 여기 눈동자로 싹 이렇게 볼 거거든. 이런 속도로. 이런 속도로. 진짜 미용실에서 잡지 볼 때, 니네 미용실에서 잡지 볼 때 막 이렇게 넘기니? 이렇게 안 보잖아요. 여기만 계속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편하게 넘길 거잖아요. 쭉 보면서 넘길 거잖아요. 되셨죠? 그렇게 넘겨가면서 여러분들 학습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열 챕터 기준으로 몇 분을 넘기면 안 되냐면, 여러분들 30분 넘기지 마세요. 무조건 빨리 보세요. 잠깐만요. 특징, 여기서 절대로 뇌 쓰시면 안 돼요. 외우려고 들면 안 돼요. 모른다고 자책하면 안 돼요. 뭐 훈련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눈으로 그냥 안면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 처음 만났습니다. 친구 사귀었을 때 여러분들 고향, 친척, 가족, 수입 이런 거 다 묻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몇 번 보다 보니까 친해지는 거고, 친해지다 보니까 더 알게 되는 거잖아요. 단어도 똑같아요. 일단 눈으로 먼저 친하게 해두세요.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오늘 검정색 MVP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 여러분 추가적으로 학습하다가 궁금한 것들이 있다라면 댓글을 남겨줘봐봐. 내가 차분하고 꼼꼼하게 여러분들 답변을 꼭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완벽히 외워서 올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짓기 전에 항상 학생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 이 MVP 교재 한 권만으로 편입 전범위가 마스터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서성한 중앙대 2대 탑5 대학교는 추가적인 GR이든 학교 기출단으로 좀 더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질문에 수치로 답변하면 나는 80%까지는 분명한 건 포괄할 수 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단어장이다. 여러분 꼼꼼히 외면 대박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가 이야기하지 않은 동의어는 어떻게 외우면 좋겠습니까? 이 동의어 암기는 추가적인 학습 영상을 다시 찍을 예정이에요. 되셨죠? 그 전까지 여러분들 교재 꼼꼼하게 외워서 단어에 자신감 진짜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지금까지 영어 강사 김신근이었습니다.